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Yeah. 자, 오늘 2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플러스 0.07 상승, 나스닥 0.19% 상승. 자,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20 하락. 독일은 플러스 0.09.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자, 중국도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인지 0.05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니케이도 0.10. 대체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양호한 편이고요. 아시아 시장들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0.5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냥 숨고르기 정도를 하면서 강력한 반등세를 약간 식혀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2650계약 선물 매수로 상승 견인했습니다. 콜옵션 15% 정도 상승, 풋옵션 한 20%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이 그냥 지속적으로 쫙 땡겨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쉼없이 강하게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 들어오다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쉼없이 현물 매수세 들어오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지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양호한 모습이다. 음봉이 크게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횡보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순환매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장세가 순환매가 들어오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재상승할 때는 주도주 군인 IT 전기전자와 함께 이제 남북 경협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건설주 쪽으로 좀 매기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반드시 좀 편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유가 이제 조금 종료하고 기름값 좀 상승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정유 화학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2192 라인 정도, 내지는 여기 20일 라인인 2186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겠고요. 조금 더 큰 의미로 봐도 여기 인근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여기라 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2160 라인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력한 상승세를 가져왔다면 코스닥이 오름폭이 좀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 포착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코스피를 조금 쉬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5일선인 746 내지는 740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전일 뉴스 브리핑 잠깐 간단하게 하자면요, 동시효과 펴놓고 여러분들은 동시효과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전일 뉴스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중국 아까 보시다시피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지금 같이 현대차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상승장에 대비한 홀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를 자제하고 있어요. 큰 등락 없이 잔파도는 그냥 걸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이 박스권이라는 의견을 저도 오늘 아침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잠깐만요.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입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2170과 2200한아20 2200한30 라인 정도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을 높이면서 특히 20일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장세니까 큰 요동할 필요 없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 닥터케이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그냥 적당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바쁜 거 있으면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체크하시는 정도로 해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닥터K는 직장인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지 오랜 경험을 갖지 못한 그런 초보분들을 조금 한 단계 레벨업 내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추구합니다.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많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천천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방송 밑에 안내에 보면 다음 카페 운영 중입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요. 무료로 보니까 검증해보니까 좀 가치 할 만하다 싶은 신뢰가 쌓이시는 분들은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자, 닥터K는 오랜 경험이 있고 다양한 선물 옵션 내지는 해외 선물까지도 다양한 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트레이너 될수 있다. 주식을 알아가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주식 투자자가 되는데 트레이너로서 닥터케이는 손색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한국은 박스권이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는데요. 월말에 열리는데 한국이 이제 정부가 좀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참 웃기는 말인데요. 그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왜 한국이 한 다리 건너뛰어야 되는지 참 붕괴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하자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내지는 여러 가지 협상 안 중에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철도라든지 경협에 대한 부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제재 완화해달라. 그럼 그것은 미국이 부담감이 좀 들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금 북미회담 열리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동남아 정책을 펴는데 약간 견제하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상승세에 지금 진입하고 있으니까 OPEC 감산을 한다든지 그죠?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좀 완화된다면 기업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기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20 말일까지 미중 협상 해야 됨에도 해야 됩니다만 연장할 때 관세 때리고 이런 거안 한다. 미리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니까 미중 협상도 악화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시간을 가지면서 될수 있으면 서로 좋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선주에 관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찬반 투표한다 그럽니다. 자,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그 3월 8일 날 인수 계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본계약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거 저지하겠다, 파업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로 말하는 것은요, 거제 인근의 협력 업체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그죠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거제에서 그러니까 거제보다는 현대중공업 산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좀 수주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역 경제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해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도 또 인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감 안게 되니까 또 기업 경영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인원 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같이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인도 있고 한데 상당히 울산이 그렇죠. 울산이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정유하고 이런 쪽의 도시 아닙니까? 울산에 제 지인도 계십니다만 울산의 경기라든지 하나의 업체 메카라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소 이런 부분들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타격이 심하다. 그것은 흔히 전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야, 삼성전자 강해요. 자, 삼성전자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약간 주춤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관심 있어요. 그리고 자, 신세계 호텔 신라를 필두로 한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최근에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옆에 화면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조금 거의 터나는 분위기고. 자, 조선주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실화입니까? 1.7%로 실화락하면 좀 그렇지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GS건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예야! 좀 올라야 돼. 닥터케이 지금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고 있습니다. 하락 장세에서도 잘 버텨오던 닥터케이 펀드가 그죠? 요즘 좀 주춤해서입니까? 좀 빠진다고 그런 겁니까? 구독자분들 한 10분 나가셨던데 사람은 변하는 겁니까? 다시 건재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건재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죠? 닥터케이 사서 박살나고 이런 적 없어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따지면 그죠? 브러스입니다. 브러스 누적으로 봐도 브러스고요. 가게 돼 있거든 모양이. 그죠? 건설주 갈수 있어요. 강세 딱 들어옵니다. 순환매 들어온다 그랬어요. 순환매 갈 만한 종목들 들어온다고요. 자동차 플러스 보이죠? 자동차도 갈 거예요. 왠줄 알아요? 갈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살 만한 자리에 있다고요. 왜? IT 전기전자는 꼭대기 위에 있어. 지금 부담돼요. 그러면 잘 갔던 거 살짝 조정시키고 못 갔던 거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수가 많이 안 빠지고 적당히 유지하면요. 순환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어떤 위치라고요? 단기 박스권이라고요.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요. 그럼 잘 가는 놈 하고 모두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붕 올라갑니다. 이런 부위처럼 붕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 올라갈 값에 지금은 순환한다고 순환매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순환매 국면이라고 순환매 국면. 그러면 약간 지지부진하고 약간 처져 있다고 그냥 던져야 되냐? No. It's my turn 하면서 내 차례라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도 한번 체크해 보죠.
향향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나? 회사니까 방송은 못 듣겠고 채팅은 들어왔네. 자, 현대건설 2% 상승 예상되고 있어요. 가요. 갑니다. 남북 경협. 그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철도하고 남북경협에 힘 되겠다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거지 뭐. 그죠? 중장기로 가져가는데 아무 부담 없다, 무리 없다 했습니다. 냉정하게 버리고 가셨던 분들 보여드릴게요. 닥터K가 말뿐이지 않고, 그죠? 닥터K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유료 전환하고도 무료 방송 계속 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입니까, 여러분들? 유료 서비스 따로 있지만 무료로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죠? 현대건설이 위에 올라와야지. 그래도 안만 그래도 그렇지. 자, 뭐더 올라간다 올린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 주력입니다 원래. 자, 현대건설 1.9% 상승 예상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 그리고 올라갈 만한 위치입니다. 주식 좀 한 사람 치고 여기서 못 사면, 그죠? 여기 샀다 그랬을 때, 야, 주식 이상한데 샀다 그런 말한 사람 없을 겁니다. 올라갔고 하락 추세 완전 돌려냈고 눌림목 줄때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니 다시 눌림목 주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빨지 않았습니다. 지수 상승할 때. 자, GS건설도 단단하게 받쳐놔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에 관심 있어요. 그죠? 자, 현대차 중장기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 산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대입니다. 본인이 몰빵 찔러서 여기서 마이너스 8%대 들어온 거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분할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중장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난 거 아니에요. 현대차 자동차 관련돼서 한번 들어오면 대번 플러스 전환할 수 있어요. 그죠? 기관이 관심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관세 우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적다 그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별 걱정 안 됩니다. 외국인 계속 매수자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자, 저는 양현석 회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뮤지션 입장에서 느껴봤을 때 뮤지션을 우대하고 대우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작자로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협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큰 주류에 대한, 음악에 대한 큰 힙합을 주류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팝이라든지 다양성을 조금 더 가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뭐라 해도 탑입니다. 그러니까 탑인 회사를 투자하는 것은 별 무리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밑에 마이너 안 됐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YG 엔터테인먼트 빅뱅 20 21은 이제 안 되고요. 블랙핑크, 그죠? 그죠? 우리가 주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갛습니다. 빨개요. 한번 틀까요? 빨개요. 와우. 오래간만에. 현안은 나왔다 그러던데, 큐브에서. 그죠? 우려 먹기만 하지, 대우 안 해주는 회사 많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는 오래 못 간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빨간데 빨개 암 틀어야죠. 그게 닥터케 스타일인데, 그죠?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
섹스 예. 이게 다른 버전이네요. 그래서 좀 원활하지 못했네요. 빨개 이거 제대로 빨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빨갛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야 이 뭐야 삼성전자 2%, 2% 이거 실합니까? 야 46,800원 호가 실한 것 같아. 와 시작했습니다. 자 현대건설 1%대 상승 출발했고요. GS건설 보합입니다. 자 현대차 보합 YG 마이너스 0.46 셀트리온 0.70까지 상승이니까 셀트리온은 그냥 그대로 홀딩입니다. 셀트리온 20일과 60일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20만 8천 정도 유지되면 별 무리 없고 일단 셀트리온 홀딩. 나머지 당근 다 홀딩 들어갑니다. 그냥 쭉쭉 들어갈 거예요. 안 던집니다. 들어갈 거예요. 자, 레이첼아, 이제 무료 채팅방에는 거의 날리지 마. 내가 날릴 거야. 차별을 둬야지. 유료 하신 분들하고 제가 날려드립니다. 그런데 완전 안 날리는 건 아니에요. 자 현대건설 플러스 GS건설 뭐 플러스 별 걱정할 거 없어요. YG 소폭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엔터테인먼트 주주다. 우리나라 케이팝 전 세계적으로 가는데 그죠? 응원한다 이런 생각하고 주주로 계십시오. YG 엔터테인먼트 팔 때까지 일단 팔 때까지는 음악도 웬만하면 그죠? 블랙핑크 이런 거 들으세요. 그죠? 음악 듣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현대차 시동 걸고 있어요. 오빠 차우. 현대차 시동 걸고 있는데 그죠? 아까 그게 좀 시원차 났기 때문에 오빠 차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현대차 가면 되는 거예요. 오빠 차 뽑았지 예야. 뭘로 현대차로 예야. 와우. 렛츠 라이드 빨리 나와 예야. 레이첼 오늘 어디로 드라이브 한번 갈까? 차는 무슨 차? 현대차 예야. 누구 데리러 간다고? 레이첼이 데리러 간다고. 오빠랑 돈 벌어서 저기 여행 가고 싶다며 그지? 외국에도 현대차 렌터카가 있는가 모르겠다. 아유, 현대차 갈 때 됐어요. 아침부터 호들갑 좀 뜨네요. 아유. 왜냐면 기분이 꿀꿀하거든요. 꿀꿀함 그대로 있으면 된다. No! 기분을 풀어야 돼요. 그죠?
자, 무리 없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선물로 약간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데, 전일 상승폭에. 자, 주말에 강연에 들었던 분들, 전일 종가, 그러니까 야간장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어떻게? 0.53이었는데, 상승했는데, 그죠? 0.43. 출발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출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적당해요. 적당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안 쳐지면 좋겠는데, 2210, 여기를 안 깨면 좋겠는데, 그죠? 깨더라도 여기까지만 지키면 별 무리 없어요. 2200만 지킨 무리 없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전고점 돌파인 부분만 안 깨면 더 좋겠는데, 살짝 깨더라도 여기 정도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한 1000억, 2000억대만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도 살짝 매도세이긴 하나, 그죠? 외국인 들어오고 같이 나중에 동반으로 상승 전환해서 같이 들어와준다면 매우 좋겠다. 어떻게? 우리나라 강익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150억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75억 마이너스 지금 현재인 상황이고 별 무리 없다. 그러면 빨리 우리 포트폴리오나 빨리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무리 없고요. 현대건설도 무리 없고요. GS건설도 무리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자, 직장인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하십시오. 홀딩이라네. 아유, 오늘도 그냥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와, 삼성전자 세요. 자, 이거 좀 보여드려야죠. 자, 삼성전자, 와, 세. 그 다음에 현대건설주, 그죠? 바이오, 그만.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괜찮아요. 그죠?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거 조금 관심 있어, 이제. 일로 살짝 와. 관심 있어요. 호텔신라 벌써 위에 있긴 있는데, 그죠? 야, 화장품 관련이 좋아, 그죠? 남북 경협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야, 현대건설 또 밀리냐? 좀 적당히 가면 돈 나냐? 왜 그럼 자꾸 밀리지? 와, 참. 응. 삼성전자 좋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46,000원대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돌파, 추세 돌파인 거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46,000원 오면 이제 담아 들어갈 겁니다. 46,000원 오면 삼성전자 최상위에 올려놓습니다. 관심 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접근할 겁니다. 왜? 이건 다 돌파했거든. 그러니까 눌려주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잠깐만 할게요. 외국계 현대건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냥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짜증나서 그렇지. 물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6만 7천까지 노릴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GS건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뭐별 무리 없어요. 44,700원권까지 충분히 밀려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겠는데 그죠? 크게 뭐 처져야 될 이유도 별로 없을 겁니다. 현대차 여기서 이제 한번 리바운드만 나오면 돼요. 그죠? 기관에 관심이 있는데 YG엔터테인먼트 1%대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No problem. It's be alright. Don't worry, be happy. 최대한 할수 있는 짧은 영어로. Good morning, 민행. 호텔 신라우. 호텔 신라 민행 갖고 있니? 이건 쭈야도 갖고 있는데, 쭈야우. 해 쭈야우. 나쁘지 않다 그랬지, 분명히. 85,000건까지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들고 가도 돼. 여기 안 밀리면 별 문제 없어요. 77,000건만 안 밀리면 85,000건까지 열려 있다. 호텔 신라 앤드 신세계 이제 슬슬슬슬 틀어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좀더 낫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실님 반갑습니다. 어우, 경희, 굿모닝. 우리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족발 먹은 사이잖아. 그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 레이첼이하고 이야기를 좀 오래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다. 본 바빠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시험치고 마음 편할 때 아니면 언제 남편하고 한번 놀러 왔을 바람 실게요. 내가 평택에서 여기까지 놀러 올라면 더 멀긴 할 건데. 현금 사라고 해서 현금 샀는데. 근데 왜? 올라와서 좋다는 말이야? 아니면 무슨 말이야? 응? 민행,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호텔 신라 안 사고 현금 샀다고? 어떤 게더잘갈것 같아? 나 현대건설 더잘갈것 같은데? 아, 있나 물어봐서. 나잘 삐지고 마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씨, 에이블 CNC 날라가. 와, 이런데 살수 있는 자리거든. 세우라, 뭐하니 요새?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내니? 그래,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너가 좋다고 어떠냐고 물어본 건 날라간다. 그런 거 사놓고 그냥 일하면 되잖아. 출시를 꼭 하루 종일 눈 빠지게 봐야 되니? 라고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냥 적당히 사놓고 본인 관심 있는 종목 적당히 사놓고 중장기 하면 되는데 그게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목 발굴하고 돌아오겠다면서 아직 모른 거야? 4월달 돼야 올 거니? 알겠어. 알겠어. 꼭 4월달까지는 아무것도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 4월달 되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면 물릴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농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이제 2월달 아닙니까? 3, 4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참 좀 쭉쭉 가주면 좋은데 왜 비실비실하냐? 짜증나게. 자, YG 엔터테인먼트 올라갑니다. 그럼 됐어요.
야, 민행아, 이 시간은 그래도 좀 한가한 모양이지? 야. 일찍 죽은 애가 벌써 회의 같은 거 한번 딱 끝낸 거야, 벌써? 자, 뭐별거 없어요. 코스피 0.58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26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오름폭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5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야, 이 지속 상승력, 이건 하나 카피해 줘야 될 이유가 있네. 5일선 타고 지속 상승형. 어? 잠깐만. 월선 타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승형. 자, 외국인 455억 들어오고 있고요. 뭐 코스닥 약간 마이너스고 선물로 추가 상승 강하게 못하게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3천 계약으로 마이너스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죠. 이거 보세요. 야, IT 전기전자가 분명히 주도주라 그랬어요. 지금 못 따라 들어간 게좀 아쉬워 죽겠는데 강력합니다. 틀렸습니까? IT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을 빨리 담궈야 돼요. 빨리 담궈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 썩 지금 기회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너무 고점돼 있어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46,000원까지 밀리면 살 겁니다. 자, 조선주 약세. 자, 자동차 빨간불 슬슬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죠. 이거 한번 올라갈 때 됐어요. 오늘 적어도 한1% 이상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게요. 건설주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이제 내 차례. 남북경 협, 북미 간의 부담 줄여주겠다고 우리 문 대통령 얘기했어. 철도 넣고 남북경 협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Let's get it. 통일로 가자. Yeah. I'm freestyle rapper Dr. K야. 통일 한국을 기원합니다. 평양에서 Dr. K 방송이 널리 널리 들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자, 통신주 약간 약세. 철강도 이제 살짝 돌아내는 모습. 야, 이거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석유화 관련 좀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SK이노베이션 등등등등.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내지는 면세, 호텔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유독 강하잖아 지금, 그죠? 화장품.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에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진짜. 아, 왜 이래, 이거. 놀래라. 자, 종합 주가 지수 5분봉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꺼볼 수 있는 겁니다. 추세
더 밑에 가면 있는데,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일봉에서 그냥 추세 보면 돼요. 괜히 끊어오면 나중에, 판단하는데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끊어오면 별 문제 없어요. 자, GS 건설이 조금 처지고 있네요. 크게 우리 안 하고 있어요. 자,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의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네요. 자,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삼성전자 우선주, 4위가 그죠? 원래 3위가 셀트리온이었거든요. 낙폭이 이제 심해서 그런지 바뀌었어요, 순번이. 4위가 LG화학이고요. 5위가 셀트리온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6위가 현대차, 그 다음에 7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위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포스코, 삼성물산, 한전, SK텔레콤, 네이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생활건강, SK, KB금융, SDS,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SDI, 기아차, 삼성화재. 이런 정도의 순위로 돼 있다. 와우, 이제 표현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한, 둘, 셋, 넷, 다섯. 셀트리온이 시총 5위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6위고. 자, 현대차원을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빠락빠락 하고 있어요. 가게 됐어, 어느 정도. 하루 이틀에 확률이 아닙니다. 2년 동안의 확률이에요. 2년뿐만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GS건설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 하나 가니까 또 하나가 빠지고 짜증나네, 진짜. 그죠? 큰 걱정 없습니다만, 오늘은 또 YG하고 적당히 가지고, 나중에 GS건설하고는 뭐 막판에 싹 들어올리지 않으면 뭐큰 걱정 있겠습니까?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레이언 홍님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지금 닥터케이 하고 의견을 잘 지금 수렴하면서 가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마이너스 1%대였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거의 보합권이었고, 그러면 플러스권으로 거의 다 돌아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이야.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 0.84니까. 그리고 모아님은 어떻게 답이 한 번도 없으셔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죠? 한 번씩 답해주면 좋은데. 셀트리온은 20일과 60일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외국계 들어왔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따로 해야 돼. 자, 레이첼 한번 날려줘. 모아님, 셀트리온 20일과 60일의 박스권 그대로 전략 유지. 큰 무리 없습니다. 홀딩.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지 중, 동반 중. GS건설도 홀딩 가능.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비롯한 바이오 좀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이오 약세 예상. 지금 우리 유료 회원 중에서는 셀트리온 혼자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래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약간 약세 예상. 자, 외국인 매수 규모 늘이나고 있습니다. 660억이에요. 오늘 뭐한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어요. 지금 아침 30분밖에 안 됐는데 660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볼까요? 그냥 쫙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 이쪽으로 사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그 순환매에 잘 대처 못하면 지수는 올라간 것 같은데 내 종목은 별거 올라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지수는 뭐 올랐다는데 나는 왜 별로 영양가가 없지? 그게 순환매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업종 대표주라든지 순환매가 돌아오는 업종에 내가 포트폴리오 구축을 안 하고 있으면 영양가 없습니다. 닥터케이 자동차 건설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전기전자 편입합니다. 전기전자 편입할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아시겠죠? 삼성전자 46,000 정도 오면 편입할 겁니다. 눌려주면 돈 있는 사람은 46,000 오면 사놓으세요. 슬슬 돈 있는 사람은. 꼭대기인 것 같죠? 비교적 맞긴 해요. 근데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먹으면 돼요. 겁나죠? 그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삼성전자 옛날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그때 겁났던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우와. 여기 20, 50 다음 되거든요. 곱하면 되거든요. 150만원입니다. 우와, 150만원 넘어가고, 전고점도 넘어가네요. 우와,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갔다? 280만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많이 올란 것 같아도 추세 좋게 가는 건 끝내주게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꼭다리에서 살게 아니라 이런데 적당하게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놓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해필 270만 원, 80만 원 가가지고 한 돈만 돈 10만 원 올랐다 좋다 했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안 던져요. 중장기니까. 안 던지면 아직도 본전 못 와요. 아시겠습니까? 중장기 대형 우량주 적당히 돌아섰을 때 해야 된다고요. 현대차 이제 돌아섰네. 걱정 1도 안 되네. 1도 안 된다고요. 걱정이. 와,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지. 많이 올랐네. 많이 오르기는 아까 못 봤냐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못 봤냐? 이제 시작이야.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으로 돌려내면 갔다가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감이 위에 가 있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탄탄하게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저와 같은 생각을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저보다 똑똑한데,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중장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중장기라 해서 뭐 1년 못 얻어도 그렇게 안 해요. 닥터 케이는 들고 가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현대건설 우상향하고 있네.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된다고. 급등락 이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탄탄하게 받쳐 놓습니다. 가는 거죠. 왜? 남북 경영, 그죠? 우리나라에 현대건설 빼고 뭐, 그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죠? 현대건설 빼고 이야기가 안될거 아닙니까? 야, GS건설 좀 빠지네요. 왜 빠지지? 좀 짜증나네요. 자, 수트레이드를 밀어버리네. 와. 그러나 걱정 안 합니다. 들고 갈 거예요. 들어 갑니다. 42,000원 밑으로 안 깨면 걱정 안 할랍니다. 들어갈 거예요. 현대차 0.4. 야, 이거 안 돼. 더 올라가자, 빨리. 그죠? YG 1%. 이것도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자, 외국인 매수 규모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800억. 그죠? 삼성전자 일방적으로 들어오네. 그죠? 하이닉스는 그만그만인데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계산을 쏙 잘하지 못해서 계산기 두드리겠습니다. 46,700원, 800원. 46,700원이라고 보죠. 46,700원 곱하기 130만 주인데 짜투리 떼고 100만 주. 470억, 467억이네요. 오늘 사고 있는 거한 3분의 2 가까이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사는 거 삼성전자 사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죠? 야, 건설주가 올라가다가 또 비리비리 하고 있어. 아. 야, 중국 소비재 관련 상당히 강세 나타내고 있어요. 화장품 쪽에 오늘 불 붙었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갑니다. 1.63% 상승 중이에요. 보이시죠?
화장품. 야, 제닉 이런 건 뭐야? 이거 뭐 날라댕기네, 완전. 됐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이렇게 엔터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된 거죠, 뭐. 그죠? 복사. 현대차 1.26% 갑니다. 자, 전략대로 가고 있어요. 전략대로. 전략대 딱 가고 있어. 믿을 사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본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제대로 볼줄 아느냐 아느냐 그거 차이겠죠. 현대차 간다고요. 자, 저는 가감 없어요. 그죠? 빠꾸 없다고요. 현대차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추가 전략 분명히 추가하겠다 했는데 추가 못한 사람들 빼고는 추가한 사람들 이제 1.5% 정도 길어도 2% 크도 2% 이내입니다. 마이너스. 왜? 3%대 마이너스였거든. 중장기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내려오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거야. 없는 말을 하질 않으니까. 그러면 올라가면 먹는다고요. 그죠? 살만한 자리거든. 딴거 따라 들어가기 부담되거든요. 현대차 들어온다고요. YG 야우 2.2% 갑니다. 안 던져. 안 던진다 그랬어. 야, 홍님이 건설주만 가면 죽이는 거야, 이제. YG 2.5 갑니다. 야오. 예야. LG생활건강요? 그것도 가죠. 그죠? 어저께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 또살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기 있는데 살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된다? 대형 우량주 있잖아요. 1등 권력이 있는 종목들. 적당한 위치에 있다면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파다닥 파다닥 거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장이 좀 달라졌어요. 내거 수익도 별로 나도 안 했는데 그거 아니면 손실도 별로 안 큰데 그 잽싸게 팔아먹고 딴데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면 괜히 그거 잘해내면 되는데 괜히 먹을 거못 먹고 바꾸고 나면 바꾼 거 올라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적당히 닥터K가 제시한 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현대건설도 그죠? 무리 없고요. GS건설도 무리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병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니까. 간다니까. 하루 이틀 안 가면 어떡해? 어때? 괜찮다니까. 이거 안 가겠냐고. 간다니까. 이거 안 간다고? 이건 좀 처지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렇게 곤란한 건 아니고 여기 안에만 적당히 있으면 이거 봐봐. 아래 꼬리 달다가 픽 올린다고. 뭐 적당히 들어가면 돼. 문제 없어. YG 가잖아, YG. 응? 가고. 현대차. 여기
그래서 여기만 가도 플러스야 무조건.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심심해서. 심심하면 보고 있어 그냥. 진짜. 나도 심심해. 맨날 사업하러 하다가 그냥 가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좀 어색해요. 아, 야간에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거본적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으려니까. 그죠? 안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옥수수 답답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죠? 아휴. 아침에 그래도 몇번 질렀어. 현대차 때문에. 현대차 오늘 2% 3%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세 안 줄이네요. 936억으로 매수세 960억으로 느립니다. 오늘 잘하면 한 3천억 정도 이상 살것 같아, 느낌에. 오늘 사 들어온 날이에요. 딱 보니까. 그죠? 한 며칠 쉬었거든. 사람들 조금 또 질리게 만들었거든. 어떻게? 와우, 뉴스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주춤주춤합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나옵니다. 미국, 중국, 아, 우려도 있고요. 그뭐 어제 하루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제, 오늘 하루, 뭐, 어제, 오늘 이야기냐고요. 그죠? 근데 뉴스는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뉴스는 그렇게 한다고요. 야, 미국, 중국 간에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우려도 있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블랙시트 어쩌고저쩌고. 아, 근데 영국은 잘만 가는데? 잘만 간다고요. 브렉시트 우려하면 박살나야지. 영국께 없어가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뉴스는 그냥 갖다 붙이기라고요. 어느 정도. 하루 그냥 주춤하면 뭐라고 뉴스를 내야 되는데, 하루 올라가면 미중 무역, 우려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하루 주춤하면 미중 무역, 긴장감, 우려, 긴장감 때문에 빠졌다. 뉴스를 그렇게 붙이고 있어. 하루 만에 긴장했다가 하루 만에 우려가 풀립니까? 말 갖다 붙이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이슈 없으면, 그러면, 그런 뉴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살짝살짝 뉴스는 관심 가지시고, 큰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왜 여기서 외국인이 쉬었을까 생각해보고, 끝내주게 무조건 가는 건 없다니까요. 만기일 시점으로 한번 살 틀어주고, 그죠? 정리할 거 하면 정리했고, 이제 다시 갈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양호인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딱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갈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모양 만들고 있다고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걱정 없어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엔터테인먼트. 모르는 회사 있습니까? 모르는 회사 있어요? 없습니다. 모양 이상해요? 모양 다 괜찮아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가면 좋겠지만 하나 마이너스 남은 3개 플러스 아닙니까? 그럼 됐어요. 오늘은 뭐 장사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GS건설이 갑자기 종가권에서 피용 들어올리면 땡큐 베리마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별 걱정 없어요. 건설주를 오늘 조금 붙들어 놓나요? 그죠? 남북 경협이 조금 흔들리고 있네. 근데 꼭뭐 남북 경협 아니더라도 건설주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오늘 자동차 들어옵니다. 자동차 들어와요. 현대차, 기아차 다 들어와요. 현대모비스까지. 들어올 때 됐다 했잖아.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들어올 때 됐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쵸?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계속 지지부진하면 몰라도 오늘 하필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오늘 자동차 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쪽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가네. 그죠? 순환매 예측이 거의 뭐 틀리지 않아요. 그죠? 오늘은 바이오 재미없을 가능성 높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이쪽 벌써 시총 상위 아닙니까? 아까 봤죠? 현대차가 5위입니다. 5위입니까? 6위입니까? 어쨌든, 그죠? 셀트리온 4위고, 그죠?
셀트룸 바로 밑으로 아까 확인했습니다. 현대차가 5위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섹터 1, 2, 5, 그 다음에 LG화학 어디 있나? 이것도 올라가는데, 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를 조금 붙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이오 약간 붙들어 놓을 것 같고, 그죠? 전기전자 데리고 가고 자동차까지 오늘 데리고 가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간단한 시장, 판단입니다. 다 데리고 가면 좋아요. 근데, 그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0.57%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06. 자, 이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 코스피로 본격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1000억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동안에 부담감 가지고 있던 코스피는 살짝 눌려줄 때 코스닥으로 슬쩍 올라가다가 이제 코스피에 집중할 거니까 코스닥은 그냥 냅두고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1000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로는 컨트롤하고 있어. 선물로는 그냥 너무 팍팍 못 올라가게 적당히 눌러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HLB 생명과학 18,000원. 홀딩, no problem. 자, 어떻게 한다? Trailing stop. 손 익절 기능만 높이면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18,000원 깨기 전까지 별 무리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18,000원 깨고 내려오면 휘청휘청하면 배운 대로 3분의 1 던지고 여기 더 깨지는 것 같으면 적당히 3분의 1더 던지고 여기서 올라갈 폼 잡잖아요. 시간 되면 팔아먹은 거 사놓고 여기서 또 밀리면 팔아먹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런데 장대 양봉이니까 시간 없을 거잖아요. 적당히 홀딩.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체크해 볼때 여기 마지노선 17,600원 안 깨면 그냥 홀딩. 중간중간에 적당히 보다가 여기 안에 있으면 적당히 홀딩. 자, 이거는 채팅으로 날려드릴게요. 우리 유료방 회원이니까. 그죠? 나중에 채팅 보고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안 깨면 홀딩. 더 들어 간다. 왜? 장대 양봉이다. HLB도 좋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안 밀리고 있습니다. 괜찮다인 거는 잘 가고, 안 좋다는 건 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방송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다 녹화 다돼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장대 양봉이네. 던질 이유 없네. 홀딩하네. 에두님은 닥터K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죠? 1박 2일, 하나콘도, 해운대 하나콘도에서 분봉매매 강의 앤드 핵심 필살기 본격적으로 집중 전수해 주겠다니까 1번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 얼추 있어요. 10분 모실 건데 바닷가가 보이는 럭셔리 콘도에서 야경도 즐기고 주식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닥터K는 운치를 아는 남자니까. 그죠? 자, GS건설 하나 주춤하고 있고 나머지 상승세 유지 중이니까 포트폴리오 군으로는 크게 문제없고 뭐 GS건설도 조금만 땡겨주면 별 문제없다. 현대차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 가고 GS건설 같이 가주면 무리 없고 YG엔터테인먼트는 적당히 가면 되고. 자, 레이첼 한번 날려줘. 모아님, 댓글을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의견을 잘 듣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의 의사도 좀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셀트리온. 아니면 적당히 제가 제시한 대로, 사고 팔고 하고 싶다. 의견을 전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남겨줘. 셀트리온 약간, 조심해야 돼요. 20일 깨진 지 주시. 20일이라면, 21만원권 지켜야 합니다. 21만원.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무리 없이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 계속 1000억대 이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별 무리 없고요. 오늘은 코스피에 더 집중될 것 같다. 레이첼 남겨주고 오늘은 이거는 전체 다 남겨줘. 다 남겨. 자,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고 선물로 못 올라가게 어느 정도 세게 못 올라가게 적당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지해야 될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오늘은 코스피 쪽에 좀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 같다.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반등할 것 같다. 별 무리 없으니까 홀딩.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 마이너스 0.05 이거는 빠진 것도 아니고요. 나스닥도 보합이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장중 나중에 중국이 같이 반등세 만약에 나온다 이런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이고 미국 선물 크게 흔들리지만은 별 무리 없고 야간장에서 들어올릴 때 닥터케이 눈치챘습니다. 오늘 간다. 그죠? 오늘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승폭 강한 매수세 들어오다가 좀 쉬어줬기 때문에 순고르기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레고 투더 탑 위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방송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유료 카톡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밑에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무료 회원으로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같이 할 만한 실력이 되는 것 같다. 검증이 되시면 같이 유료 회원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전 나중에 장 마치고 내지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